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. 이재명 의원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해 8월 2일. 부인 김혜경 씨는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3명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. 김 씨 수행인원인 서모 변호사와 운전기사 한모 씨, 경기도 7급 공무원 A 씨 등 3명도 함께 있었습니다. 모두 7명이 두 테이블로 나눠 따로 밥을 먹었는데 식대 총액은 13만 원이었습니다. 이 가운데 김혜경 씨 식대 2만 6천 원은 수행원 서 씨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습니다. 후보 배우자는 정치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. 나머지 정치인 부인 3명 식대 7만 8천 원과 수행원들 식사비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. 경기도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도청 법인카드를 쓴 겁니다. 이 의원 측은 김 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 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김 씨 최측근 배 씨와 직접 결제를 한 7급 공무원 A 씨 당시 대화를 들어봤습니다. 네가 먹은 것까지 다 합쳐서 12만 원 미만 원이라고 그랬지? 네. 그 말은 기억이 없어? 식사 전부터 참석자들 밥값을 법인카드로 쓰라고 지시했던 겁니다. 영수 중에 인원수나 메뉴가 드러나지 않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금액만 나오면서 카드랑 영수증 갖고 와. 밥 먹고. 의원 측은 당시 캠프는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정작 해당 모임에선 김 씨가 참석자들을 자비도 아닌 법인카드로 대접한 셈입니다. 경찰은 해당 모임은 사건 일부로 법인카드 유용 전반을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JTBC 이가혁입니다.